삼촌 왔어? 아니 큰애 삼촌 아니고 그 오빠랑 아줌마. 무슨 오빠랑 아줌마? 아줌마가 아닌가? 그니까 그 엄마, 외삼촌, 할머니? 응? 형님 저희 왔어요. 빨리 들어와. 인사드려 고모님께. 안녕하세요. 그래 진우 왔냐? 형님 우리 진우 오늘부터 형님이 좀 맡아 길러주세요. 자네 아들을 내가 왜 키워? 저 진우 아빠랑 이혼해요. 그래? 그럼 자네가 데려가서 키워야지. 제가 키울 처지가 못 되니까요. 그럼 애비도록 키우라고 하게. 그 애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형님이 좀 키워주세요. 아니 내가 왜? 형님 피붙이잖아요! 진우야 고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아.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엄마는 언제고 또 만나게 되겠지. 심심하면 한 번씩 왜 저러실까? 엄마가 받아주니까 저러는 거야. 얼른 갖다 줘.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심심하면 한 번씩 왜 이래 정말? 심심하면 한 번씩 형님 동생이 문제를 만드네요. 제 잘못 아니에요. 제 잘못이라면 그저 잘난 것 없는 형님 동생 사랑한 죄가 전부죠. 제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. 아유 불쌍한 우리 진우.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지? 우리 의대생은 외숙모 보고 인사도 아니 이제? 아까 바로 했어요. 진우야 마셔. 진우야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 벌어서 나중에 너 데리고